안녕하십니까. 공부 잘 되셔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응용,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응용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수하게 많이 응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숫자의 상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정확하다는 숫자상은 변함이 없다, 정확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아주 장점이에요. 정말 잘 맞아요.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용을 하는데 일단 뭐 전화번호부터 시작해서 집주소 그리고 사무실 번지 또는 자동차 번호, 내가 앞으로 투자할 곳, 땅 번지 뭐 그런 것들. 소강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죠? 아시는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첫날 밤에 이게 임신이 됐을까? 이 아이가 후손이 생겼을까? 이제 숫자로 이렇게 푸셨다고 해요. 막 풀어보다가 됐고, 그 다음에 후손은, 그 다음 후손은 계속 하다가 4대 이후에 너무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제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뭔가를 적어서, 이거를 갑으로 계속 물려준 거예요. 후손한테. 그런 정말 4대 후에, 4대째, 조그만 잘못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형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갑으로 물려줬으니까, 그 며느리가 이제 그거를 위험할 때 펴봐라 했으니까. 딱 펴봤더니 누구한테 갖다 줘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가지고 갔어요, 밤에. 그랬는데 그래도 소강절 선생님이 쓰셨다니까 이제 집에서 안 받고 나와서 그거를 딱 받는 그 순간에 집이 무너졌어요. 아시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너의 목숨을 살렸으니 내 후손의 목숨도 한 번만 살려줘라라고 되어 있었다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너무 신기하죠? 숫자의 흐름만 가지고 이분은 그거를 알아내셨어요. 우리도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숫자의 흐름만 가지고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대운 뽑는 법다 잊어버리셨죠? 나의 수. 저는 나의 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수 뽑는 법은 어떻게 하냐면 생일, 생월 더하기 생일 더하기 1. 여기서 나누기 9의 나머지 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진짜 너무 간단해요. 만약에 생일이 2월 26일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 2월 26일은 구진법 하는 거 다들 아시죠? 말씀드렸어요. 여기다가 2월 26일이니까 다 더해보세요. 그러면 8, 10, 10이 되네요. 그쵸? 나누기 9, 나머지는 1이 되죠. 1에다가 더하기 1 하니까 2예요. 우리 2에 대해서 배웠죠? 2는 뭐 하는 숫자라고요? 세상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 기둥주자. 근데 참 성실하게 노력해요. 세상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큰 나무로 쓰이겠다. 동양지재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요 격이에요, 격. 사주에서 격극 보기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무슨 격이야? 투간했어? 안 했어? 근데 매화학수는 바로 그냥 격이 나왔어요. 기둥처럼 살겠어. 기둥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까만 보면 돼요. 거기서 이제 대운 볼게요. 대운 뽑는 법 다들 아시죠? 2월 26일이었어요. 그러면 대운은 간지를 일단 뽑아야 해요. 간지를 뽑아서 그 간지를 더하고 빼고 조금 대운은 뽑는 게 살짝 어려운데 잘 맞아요. 자, 이분은 60년생이었어요. 1960년 2월 26일 음력만 갖고 하는 거 아시죠? 매화학수는 음력으로만 해요. 이분 사주가 여기 병이요. 그러면 아까 이제 그 경금은 7이에요. 7이고 잔은 1. 그리고 이제 시지가 필요해요. 시지는 11, 술해 하니까 11이고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연천간 더하기 연지 더하기 시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8에다가 더하기 11 하면 19잖아요.
그러면 9 빼고 1만 남죠. 그래서 요거는 대운수는 1로 가는 거예요. 대운수. 나의 수가 아까 2였잖아요. 이면 대운수를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2, 1, 3. 그러면 5. 여기서 여기 더하고, 여기서 여기 더하고. 이렇게 되는 거 전번에 하셨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5, 4, 9. 그 다음에 똑같이 9가 있으면 그대로 가요. 5, 4, 9. 여기다가 3, 9, 3. 대운수가 이렇게 갑니다. 그쵸. 그래서 요분 같은 경우에는 1, 3 가니까 초반에, 초년기. 2 더하기 1 더하기 3. 이게 초년기 운세인 거 아시죠? 이렇게 흐름은 이래요. 그러니까 3, 3살, 그 다음에 6살. 6살 때까지 정말 많이 힘드셨겠구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솔직히 어린 놈이 그러니까 애 어른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생각이 깊었다. 남들 안 하는 생각 많이 했다. 건강도 좀 많이 안 좋았을 것이다. 3살 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5, 4, 9. 그러면서 이제 5가 있으니까. 5는 부동산도 되고, 어렸을 때는, 내 왕성한 활동도 돼요. 그러면서 여기가 11살, 15살, 24살, 그리고 29살, 33살, 42살, 45세, 59, 4세, 그 다음에 57세.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 여기다가 더하기 2 하면 그 평생 수의 진행, 뭐 이렇게 명, 나의 그 하늘에서 준비된 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건 보지 마세요. 그냥 흐름만 보세요. 흐름이 그렇게 될 것이다. 춘, 하, 추, 동으로 봐도 돼요. 이것도 참 잘 맞아요. 여러 가지 각도로 그냥 생각해 보세요. 궁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고, 작년기 때는 5, 4, 9니까 여기 4, 9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했겠죠. 4 안정 속에서. 그래서 11살, 14살까지는 14살이면 중학교 한 2학년 그 정도 돼요. 그때까지는 조금 놀았다. 그리고 14살, 11살. 11살까지만 조금 갈등했다. 그러면서 15살까지 공부. 15살, 24살까지 공부를. 그래도 젊은 시절에 여기 젊은 시절에 공부, 꽃 피울 때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공부해서 좀 괜찮았을 것이다. 45세쯤에 393이 있잖아요. 이분은 대운이 썩 그다지 흐름 자체가 좋진 않아요. 그리고 그냥 1, 3이 나와버리면 안 좋다라고.